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티쥐 드로잉입니다. 오늘은 겨울 감성, 겨울에도 당당한 겨울꽃 동백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브러쉬는 서예에서 모노라인 브러쉬를 선택해 줄게요. 위에 메뉴 툴 가장 오른쪽을 클릭하면 색상 디스크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팔레트에 색상을 선택해 두었고요. 레드 컬러로 먼저 꽃잎을 그려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색상을 가져다 채워줍니다. 색상 툴 옆에 레이어를 열고 플러스를 클릭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어두운 레드 색상을 선택해서 뒤쪽에 꽃잎도 그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면을 만들어서 색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끌어다 채색해 줍니다. 다시 레이어를 열어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아래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짙은 색 꽃잎 레이어가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왼쪽 위에 화살표 모양 이동 툴을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을 움직이거나 이동시킬 수 있어요. 아래 메뉴는 균등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방향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열어서 두 꽃잎 사이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밝은 노란색, 짙은 노란색,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흰색 순서로 쓱쓱쓱 그려서 가운데 수술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가장 아래로 내려주세요. 짙은 그린색을 선택해서 초록잎을 그려줄게요. 레이어 오른쪽에 작은 네모를 클릭해서 각각의 레이어를 숨겨둘 수도 있어요. 색을 끌어다 채색하면 이렇게 브러쉬 라인에 따라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꼼꼼히 색칠해 주세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왼쪽을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하면 아래 레이어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나타나요. 아래 레이어에만 적용이 되니까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아래 레이어인 나뭇잎 면에만 채색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꽃잎 레이어를 열어두고요. 나뭇잎 위에 선이 좀 튀는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좀 낮춰줄게요. 레이어에서 N을 눌러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위에 다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조금 더 밝은 색의 잎을 그려줄게요. 이제 레이어를 그룹 지어 줄게요. 꽃 그룹과 나뭇잎 그룹으로 우선 나눠 볼게요. 그룹 지을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그룹이 생겼죠? 이렇게 그룹은 같이 이동합니다. 다음은 좀 더 밝은 레드 색상을 선택해서 꽃봉오리를 그려줄게요. 동글동글한 봉오리를 그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새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 작은 꽃받침들도 각각 그려줍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 꽃봉오리 아래에 두고 가지도 그려줍니다. 봉오리도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주고요. 가지가 조금 길어야겠네요. 이제 살짝 명암도 줄게요. 이번에는 알파 채널 잠금을 선택해서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줄 거예요. 브러쉬는 터치업에서 노이즈 브러쉬를 선택해 줄게요.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어두운 부분에만 살짝 명암을 줍니다. 콘 레이어로 가서 뒤쪽 꽃잎 안쪽에도 어두운 명암을 줄 거고요. 이번에는 짙은 보라색을 선택해서 명암을 줄 거예요. 제가 주로 쓰는 색상인데요. 어두운 면을 색칠할 때. 그리고 N을 눌러서 곱하기를 선택해주고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새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를 한 후 밝은 부분에도 명암을 주세요. 밝은 면에서는 스크린 메뉴를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해 줬어요. 나뭇잎도 다 같은 방법으로 명암을 주면 됩니다. 이제 이동 메뉴 툴을 클릭해서 보기 좋게 각각 위치를 정해 줄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꽃은 제일 위 레이어로 옮겨 주어야겠죠? 꽃 레이어는 하나 더 복제를 해줄 거예요. 왼쪽으로 밀어서 복제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 메뉴 툴로 이동. 아래에 보이는 수직, 수평, 대칭 메뉴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림자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룹된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 다시 병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복제를 해주세요. 조정해서 색조, 채도, 밝기를 클릭, 레이어를 선택해 밝기를 어둡게 해주세요. 이동 메뉴 툴로 그림자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다시 조정, 가우시안 흐림 효과에서 레이어를 누른 후 펜슬을 화면에 대고 움직여가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작은 꽃 아래에도 그림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림자까지 표현해 주었으면 이제 배경색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 색상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눈 느낌의 겨울 감성을 표현해 볼까요? 빛 보케 브러쉬, 그리고 빛에서 글리머 브러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 잉크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입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초보자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